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 2탄 고양이 그리기입니다. 동물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동물도 파트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서치를 해서 되게 막 찹쌀떡 같은 고양이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귀여워서 얘를 그려보려고요, 한번. 얘는 지금 옷도 입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줄무늬 같은 거 귀여운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먼저 화이트인 부분은 저희 좀 귀찮아가지고 안 칠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칠하세요. 화이트 부분 만약에 하실 거면 여러분들은 칠하시고 저는 생략을 하고 그냥 바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야옹이 얘는 막 라인 많이 안 따도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예요. 얘 자체가 너무 예뻐요. 혹시 고양이 기르는 분 계세요? 고양이. 저는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주위에 고양이 기르는 분들이 많은데 고양이는 또 고양이만의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털 같은 거, 고양이 털 같은 거 느낌 주려고 약간 그거 뭐냐? 얘 마카로 느낌만 냈어요. 약간 누리끼리한 털 같은 거. 눈은 코박색. 노란색이 아니고 이거 오다이로 해볼까요? 전번에 오다이 한번 했었는데 얘도 그럼 그렇게 아니야 얘는 노멀하게 가겠어. 얘 그냥 노멀하게 갈게요. 눈이 엄청 커요. 귀여워요,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브라운. 블랙으로 해도 상관없을 법한 부분이에요. 되게 좁은 면적이어가지고. 이거는 상황 봐가면서 블랙으로 할지 그냥 아니면 이렇게 브라운으로 남길지 결정을 합시다. 코는 귀엽게 핑크. 이게 어떤 핑크지? 낭낭한 핑크네요. 오, 예뻐요, 예뻐. 오, 예뻐요. 귀여워요. 뭐, 별거 안 해도 난 왜 얘가 귀엽지? 이상하네요. 왜 얘가 귀엽죠? 핑크 여기 귀 쪽 얘가 핑키핑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잡아줄게요. 핑키로. 오, 귀여워요. 어, 왜 이렇게 귀엽지? 나는 얘가. 이런 식으로 핑키핑키한 부분 지금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할 부분 있나? 여기도 약간 이렇게. 제가 이거 얘는 뭔가 애정이 많이 가나 봐요. 아까 동생보다는 제가 애정이 많이 가서 약간 좀 실험적인 걸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를 한 면적에 이렇게 섞어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옷은 약간 예, 파란색으로 잡아줄게요. 약간 하늘색. 되게 예쁜 하늘색이어가지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흰색 줄무늬로 그냥 해줄게요. 파란색? 파란색이랑 섞어서 해볼까요? 뭐가 더 예쁠려나? 어, 이거 새 거였어요. 새 거여서 이렇게 하얗게 되는 거였어요. 아니, 누가 자꾸 이렇게 화난 이모티콘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나신 거예요? 정, 어이 방탱.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누르는 동안,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누르는 동안, 한쪽 손으로는 다른 거 컬러링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레드로 하트 칠해줄게요. 하트 이렇게. 하트. 어, 귀엽네요. 귀여워요. 이 야옹이 귀여워요. 어, 제가 손 이거 마르지 않은 데를 제가 쳐가지고 핑크가 다 번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간 색이 딱 껴진 데를 덧칠을 해주고 나중에 화이트로 다시 그 덮어줄게요. 아니 왜 자꾸 화나냐고요. 왜 자꾸 화나고. 누구야? 뭐가 그렇게 화가 많으세요? 대단하세요. 화가 많으신 분이군요.
고양이 꼬리는 이렇게 브라운이랑 화이트 섞어서 이렇게 해줄게요. 면적이 딱 이 고양이 꼬리 무늬 면적이네요. 이 마카가. 이렇게 해주고요. 파란색 얘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그 전에 눈을 조금 컬러 추가해볼까요? 이거는 아래 칠했던 주황색보다는 약간 톤이 조금 더 레드 쪽에 가까운 그런 앤데 또 저 도전 약간 실험적인 걸 얘한테 하고 싶네요. 뭐 얘한테 애정이 많아요 지금. 아까한테 애정이 없었는데 동생한테 미안하네요. 귀여워요. 귀여워. 마카 좋아요. 마카 써보세요. 얘 좋아요. 파란색이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답답하네요. 이 파란색 너무 안 나와. 새 거라서. 나옵니다. 이 파란색이 전 좀 더 선명해서 예쁜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니야, 얘로 할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줄무늬. 줄무늬 같은 거 하면 좋은 게 일단 효과가 좋아요. 면적이 안 심심해 보이고 좀 더 팝아트 그런 거 할 때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 그런 게 있어요. 줄무늬 많이 애용하세요. 이렇게 칠해주고요. 배경은 뭐지? 배경 골라주세요. 옐로우로 할게요. 답정도 맞죠? 옐로우가 꽂혔어. 옐로우로 동그라미 근데 한번 남겨볼까요? 동그라미를 잘 못 그리긴 하는데 그냥 있는 척 그냥 남겨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진짜 좀 공들여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빵빵자 그거 있죠? 그걸 먼저 스케치 뜨고 하세요. 전 귀찮아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팝아트에 도트나 줄무늬 들어가면 효과가 좋아요. 뭘 그려보신 분이네요. 무늬 같은 거 팝아트에 정말 좋아요. 뭐 그냥 이렇게 패턴식으로 넣기만 해도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그래요. 배경을 한번 칠해봅시다. 어떤 느낌이 날지. 지금 이거는 칠하기 전 그냥 동그라미로 그냥 패턴 선으로만 넣어준 거 이렇게 하셔도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거 블랙으로 라인 따면 그림이 확 강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도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실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경을 이 동그라미만 남기고 또 칠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또 나는지.
연필은 나중에 어떻게 지우시나요? 연필이요? 연필은 어차피 팝아트 저는 이거 라인 따는 부분만 이렇게 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 따면 다 지워진다기보다는 가려지죠. 안 보이게. 배경을 칠하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죠? 그 연필, 아, 아까 받았던 질문이군요. 그 연필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먹지를 이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마카로 했을 때는 흑연이 많이 번지진 않는데 연필로 했을 때는 그게 흑연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한 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그냥 약간 보일 정도로만 스케치 하셔서 필요없는 선은 그냥 일단 지우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선만 내비두고. 약간 옐로우라서 그런지 좀 더 밝아진 느낌?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발랄. 지금 쓰는 마카 블렌딩도 되나요? 뭐 만약에 색을 쓰고 섞어 이렇게 그라데이션 주고 싶으면 마르기 전에 이렇게 우리 색 뭐 포스터 컬러 같은 거 할 때 먼저 색 한 개 칠한 다음에 그 다른 색 그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점점 조금씩 섞어가면서 그라데이션 시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제가 그라데이션도 한번 예전에 실험적으로 해봤거든요. 실험녀 같아.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그때 그거 됐어요.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볼살 짠 게 귀엽죠? 아, 중간부터 가세요? 고양이 채색 끝난 거 아니죠? 고양이 채색은 여기 바탕은 이미 화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색은 저는 안 넣을 거예요. 또 여백의 미를 약간 좀 중시하는 편이라. 오, 감사합니다. 네, 실험료 저 맞습니다. 근데 아까 네. 목소리 완전 부럽대요. 아, 목소리가 부럽다고요? 귀여우시네요. 아니요, 전혀 그 실제로 들어보시면 별로 그렇진 않아요. 약간 저는 제가 방송 모니터링 몇 번 하거든요. 저도 제가 궁금하니까. 근데 되게 날카롭던데? 시끄럽던데? 근데 뭐 저는 어떡해요. 시끄러워도 어떡해, 내 목소리인데. 여기는 제가 뭘 써주려고 남겼어요. 야옹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펜이냐고요? 포스카. 여기도 포스카. 이거는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이거 완전 예쁜데 이 색깔을 안 썼네. 지금 제가 이거 존재를 깜빡이었어요. 얘가 뭐냐면 얘는 파스텔 컬러의 그 포스카인데 아 파스텔 톤으로 얘를 칠했어도 되게 예뻤을 거예요. 아, 한번 어디 칠할 때 있나 볼까요? 뭔가 어디다가 색을 꼭 넣어주고 싶어요. 한번 제가 넣어줄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새 거네요. 새 거라서 이것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그러면 다른 한 손으로는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이거 핑크색 마르기 전에 제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도장처럼 여기 핑크가 찍혔어요. 색이 묻어놨는데 이거 화이트가지고 이게 덮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파스텔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왜 제가 이 존재를 몰랐을까요? 깜빡 잊고 얘를 빼먹었네요. 덮입니다. 덮여요. 제가 실수한 부분 덮입니다. 어이씨 귀여워요 얘. 너무 귀엽네. 그냥 이 사진 모델 애가 너무 귀여워요. 모델 애가. 얘는 그건가 봐요. 약간 주황색에 화이트 많이 섞은 그 색깔. 약간 얘는 살색 톤이랑 비슷하면서 얘는 오렌지빛이 좀 더 강해서 살색 톤이랑은 제가 이렇게 칠했던 살색 톤이랑은 약간 색 컬러 차이가 있네요. 저희 색깔을 넣어보고 싶어서 그냥 일단 아무데나 껴 넣어볼게요. 저 색깔이 궁금해요, 얘. 오. 그리고 얘? 얘는 핑크인데 아, 얘도 새거네요. 눈동자 묘사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 눈동자 그거 할 거예요. 눈동자는 일단 블랙 라인 딸 때 그때 블랙으로 정리하고 라인 따고 그리고 그거 뭐냐 동공 그려주고 화이트 똥똥 찍어줄 거예요. 핑크 얘는 입술 여기 이거 예뻐요. 핑크 얘 예쁜 핑크입니다. 얘 색깔 정말 예뻐요. 취향 저격. 원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예쁜 색들이 나와서 제가 하고 싶은 걸 여기다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색을 또 써볼까요? 왜요? 비 와요? 네. 밖에 비 온대요. 망했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망했어요. 우산이 없는데. 쌤 우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망했어요. 우리 망했어요. 어떡해요. 우산이 없어요. 핑크 들어가니까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연필이랑 포스카랑 섞인 거면서 번지거나 그러나요? 당연히 뭐 아크릴 헤드도 마찬가지예요. 흑연 묻어 나와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한번 그냥 묻어난 채로 색칠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마르면 그 위에 덧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덮여요. 대박 사건. 민트 색깔 발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민트색은 어디다 쓰지? 민트색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눈동자 블랙이랑 그거 한번 해볼게요. 비 안 와요 거기? 뭐죠? 여기 갑자기 여기 서울 거기 서울 아니에요? 아, 진짜 좀 멍청했던 것 같아요. 여기 블랙 동공 할 때 저 귀차니즘이 있으니까 화이트 남겨놓을걸. 이걸 그냥 다 칠해버렸네요. 이따 귀찮게 또 화이트 묘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기는 그러지 않기 위해 남기고 하겠습니다. 남길 수 있는 거는 남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부산, 부천, 제천이래요. 뭐네요? 아, 여기서 뭔 거지? 거기선 여기가 멀겠지. 그러네요. 죄송해요. 서로 머네요. 우리 서로 멀리 있어요.
원래 이렇게 똥똥 화이트가 남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못 봤네요. 민트는 항상 존예. 민트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어디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인이라도 이렇게 한번 따볼래요. 오 예뻐요. 민트 예뻐요. 약간 저는 여기 일하러 오는 거지만 약간 이 시간은 저한테 실험하는 시간 것 같아요. 도전적이게 여러 재료도 써보고요. 안 해봤던 짓도 여기서 하네요. 오 예뻐요. 예쁩니다. 박수. 그리고 또 예쁜 거 이것도 약간 근데 이것도 핑크 같아요. 얘도 핑크고 아 얘도 쓰고 싶어요. 사실 연보라. 저 연보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얘도 있는데 이 색깔은 어땠을까요? 이거 진짜 그냥 뭐지? 펜 그냥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이거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뭐 펜 같은 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이어리 꾸미는 거. 어 다이어리 꾸미고 이러는 거 딱. 어, 근데 다 새 거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나오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동안 또 블랙으로 나머지 라인을 따고 있겠습니다. 연보라 콧구멍. 연보라 콧구멍이야? 콧구멍 쪽에 한번 써볼게요. 라인을 지금 한번 떠올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털, 결 같은 거. 얘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컬러도 좀 다양하게 써보고 실험적인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눈 외곽 라인도 이런 식으로. 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한 손으로 그린 동안 한 손으로는 잉크가 나오도록 이렇게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는 잠시 보류하고 일단 하던 눈 이거 할게요. 따집니다. 핑크가 어느 정도 진한 핑크일까요? 아, 이걸로 여기를 했었어야 됐네. 이 핑크가 아니고 이 핑크였어. 이 콧구멍. 진짜 예쁘죠? 네, 이거 진짜 예뻐요. 콧구멍. 이거 보이세요? 콧구멍 색, 콧구멍이 아니고 코. 이거 진짜 예뻐요. 진짜 이거 너무 예뻐요. 제가 갖고 싶네요. 그리고 코 옆에. 살짝 이거 해볼까요? 어, 진짜 너무 예뻐요. 또 감탄하고 있어. 그리다가. 여기 손. 여기 살짝 뭐 명암 주는 식으로 해서 여기도 살짝 넣어볼게요. 코랄 핑크라고 하면 약간 코랄빛 나지 않아요? 네, 코랄 핑크. 그 느낌이에요. 딱 그거네요. 예뻐요.
일단 연보라도 이 정도 쓰고 이제 블루 얘도 써야 되는데 얘를 어디다 쓰죠? 얘는 여기 그냥 여기 심심하니까 여기 써볼게요. 엉덩인가 원래 여기가? 그러네. 그냥 다 써봤어요. 제가 써보고 싶어서 색깔. 다 너무 예뻐요. 이 연보라색이랑 이 파란색도 너무 예뻐요. 코랄 핑크도 진짜 예뻐요. 이제 나머지 라인 딸게요. 얇은 선 먼저 따고 그 다음 두꺼운 선 좀 따볼게요. 되게 이 고양이 사람을 닮은 것 같아요. 닮은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 말고 이제 두꺼운 마카로 한번 따볼게요. 어떤 느낌인가 또. 그 동영상 보고 엄청 웃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짜장면 먹는데 자연스럽게 먹어야 된다는 그 아이. 그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걔. 블랙 빼고 색 많이 못 써본 것 같아요. 얼른 다시 일하고 싶어지네요. 학원에서 이런 재밌는 수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학원에서 이런 재밌는 수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근처에 학원 또 있거든요. 미술학원. 거기서도 제가 일을 하는데 가끔 무슨 날일 때 약간 좀 특별한 날 뭐 어버이날이나 뭐 크리스마스나 그런 특별한 날 때 아이들한테 좀 이런 거 재밌는 수업 입시생들 이제 지치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시켜줘요. 그럼 애들이 되게 신나서 하는데 뭔가 짠해요. 이거 가지고 되게 신나서 하고 있어요. 입시에 찌들어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빨리 끝낼게요. 지금 한 18분 정도 남아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이제 많이 안 하고 그냥 빨리 라인 따보도록 할게요. 이런 팝아트 같은 거는 라인 같은 거 좀 변화 있게 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네모. 네모 펜촉이 있는 이 8M으로 선다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모, 일단 이 네모 마카로 따면 좋은 게 선글기가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요. 얇은 면도 있고 두꺼운 면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선 같은 거 표현하기가, 굵게 표현하기가 수월하다. 옷 이런 줄무늬 같은 경우는 너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블랙으로 라인을 따게 된다면 지저분하고 어두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선을 따지 않을게요. 포스카가 저런 느낌이 있었다니. 있습니다. 지금 아크릴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잘 올라가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이제 화이트 이걸 통해서 얘 밝은 부분, 눈에 반짝이는 부분, 그거만 찾아줄게요. 그리고 하트까지 칠해주고, 예, 마르기 전에 해서, 이것도 번지네요. 마르기 전에 하면 괜찮아요. 어차피 위에 덧칠이 가능하니까 일단 발라놓고 마르면 그때 뒤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카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되게 느낌이 좋아요. 느낌도 좋고 약간 좀 더 재밌어 보이고 뭔가 수정하고 싶을 때 지금 포스카 이거 올라가서 나중에 수정 가능하다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잘 보시지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칼라 굉장히 얼굴 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이세요? 어? 정윤쌤인 거. 아 백재현님. 백재현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파스텔 톤 아까 써보고 싶다는 거 다 넣었어요. 연보라, 핑크, 그리고 이거 민트, 그리고 그 파랑색의 그거 약간 화이트 섞인 거, 그리고 이거 다, 이거 주황색 화이트 섞인 거 다 올려봤어요. 오늘은 고양이 팝아트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사용했던 재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용했던 재료는 이거 포스카 8M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 매직같이 나올 수 있어요. 두꺼운 이렇게 굵기로. 그래서 뭐 수정할 때 용이하고요. 약간 아크릴 느낌 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 캔버스 위에 팝아트 하거나 뭐 그림 같은 거 다른 거 뭐 아니면 벽에다가 뭐 스틸 아트 할 때 그런 거 할 때 또 용이하실 것 같고요. 뭐 거울이나 아니면 금속이나 돌 이런 거에도 이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아이들한테도 되게 재밌는 놀이가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이 쓰기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재료인 것 같고요. 크기는 다양합니다. 요거 펜 크기 이게 이거 다음에 또 다른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리고 얘보다 더 작은 애가 또 있어요. 해외에도 살아도 살 수 있나요? 이게 화반렛에서만 파는 앤데요. 해외 배송은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네요. 아쉽네요. 아쉽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강추하는 컬러 바로 파스텔 컬러. 여러분들도 정말 이거는 사랑에 빠지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예쁘게 정리를 해서 또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파스텔 컬러 이거 진짜 너무 애정 너무 예쁩니다. 한번 뭐 그냥 낱개로만 사서 이렇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까지 정윤쌤이었고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